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는 조금씩 조명이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제가 이쪽에서도 해보고 저쪽에서도 해보고 더 나은 영상 그리고 더 나은 음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정성으로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을 16일 앞두고 있죠. 아, 정말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2030 세대 표심, 갈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대선 때는요, 그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는 민주당에 분노한 2030들이 국민의힘을 완벽히 지지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요, 그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유권자들 완벽히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환호했죠. 그런데 그 유권자들 40% 이상이 무당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민주당에는 콘크리트 지지층 변동이 별로 없는데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빠져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24일 갤럽에 따르면요,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2030 남성의 무당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8세에서 29세 남성의 무당층 비율이 대선 두 달 전 2022년 1월과 지방선거 두 달 전 2024년 4월 각각 27%였는데요. 이번 총선을 두 달 앞두고 2월에 보니까요, 43%로 16%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대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인데요. 그 전에 이제 표심의 이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대 남성의 경우 대선 두 달 전 무당층 비율이 19%였으나 이 총선을 앞둔 두 달 전에 26%로 늘어났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정책을 펴내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책을 또 밀고 나가는 과정 안에서 무리한 압박, 뭐 군대 보낸다 또는 면허 정지한다, 이 모든 것들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럼 반대로 직업을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것도 자유. 그러나 이 자유가 의료계 전공의들에게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너네들은 헌법으로 지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야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거기에 몸담고 있지 않더라도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이건 무슨 이런 희한한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지금 의료계를 민주노총처럼 대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심이 떠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2030 남성 중에서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했고, 그런데 민주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개혁신당도 아니에요. 그 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도저히 못 찍겠다 손을 놨는데 민주당으로는 손이 가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개혁신당으로는 고개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기존에 국힘 지지를 보였던 2030 남성에게 정책적으로 어필을 해서 끌어당기는 게 지금 국힘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남은 2주 정도 남아있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최대 관건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저는 되게 웃긴 거예요. 그 2030을 대표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나 때문에 지지하고 있어라고 외쳤던 이준석이 되게 웃긴 거죠. 국힘에서 내부 총질해대고 탈당하고 마치 뭐 대한민국 젊은 유권자들 보시면 다 내 거야, 너네들 나 나가면 망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개혁신당 차렸는데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어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되게 찝쩍거렸죠. 대꾸도 없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이제
상대로 바꿨습니다. 좀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지 지역구 후보에게 총질을 해대고 있네요.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유권자 평균 연령이 38세, 40세로 굉장히 낮은 지역구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있죠. 민주당의 공영훈, 국민의힘의 한정민, 그리고 뭐 개혁신당 이준석 3파전을 벌리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올려치기 하는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3명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냈는데요. 그 결과가 공영훈 후보가 47.4%, 이준석이 22.9%, 한정민이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21.2%.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인일보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요, 공영훈이 46.7%, 한정민이 24.2%, 이준석이 20.4%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은 고정적이고 2등, 3등이 뭐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2등 했다고 오만에 졌지만요, 선거는 한 사람만 뽑는 거죠. 위기의 이준석이 공영훈에게 최대 31%포인트 차 열세라며 문화일보가 이준석을 좀 다뤄줬는데요. 고절 마이너스 4선 확정에 연일 발악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화성을을 두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대결, 이준석의 반도체 벨트가 와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원래 동탄이라는 게 뭐 깡통 전세 뭐 이런 걸로 나쁜 뉴스로 이제 뭐 언론에서 비쳤는데 지금 약간 뭐 이준석 이라는 뭐 이런 거물급 인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물급 인사가 와서 동탄이라는 지역구가 계속 중앙 언론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조금 반갑다. 근데 이준석은 더도 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탄 지역이요, 자동차 산업 쪽보다는 사실 반도체 산업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보다는 삼성전자의 약간 기뻐해야 되는 쪽이긴 하죠. 그런데 워낙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정민 후보가 약간 정책적으로 어필하는 부분, 남은 기간 동안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이준석 전매특허 튀어나왔습니다. 하나 잡고 집역에 물어뜯고 질질질거리기. 참으로 보고 있으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얼마 전에 YTN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화성을 후보 3자 TV 토론에서 공 후보가 돌연 불참 선언으로 무산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 꼬투리 잡은 거죠. 또 27일에 하기로 했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3자 라디오 토론을 두고 4월 2일로 연기를 시킨 공 후보에게 또 밀어놓고 또 취소할지 우려된다면서 네거티브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탄 유권자들 상당수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직장인층이다. 그들 지역에서 일할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이런 것을 방송 등으로 통해서 말을 하고 그래야지 접촉면이 커지는 거고 그렇게 경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 민주당의 공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갔었나 봅니다. 요거 가지고 또 물어뜯네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는 바로 가면서 동탄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상호 토론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꼬죠. 보통의 지역구 후보들이요, YTN이나 뭐 이런 방송사나 언론 주간 토론 참여는 잘 안 하죠. 지역 방송에 해서 접촉을 좀 더 키우는데 이준석은 뭐 지가 되게 대선급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공 후보나 한정민 후보나 중앙 정치라든지 뭐 이제 뭐 TV 패널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토론 방송? 특히 뭐 생방송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잘하는 거, 내 바운드리 안에서 들어와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겁니다.
아마 공후보가 당세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르느라 주민들이 바라는 동탄을 홍보할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잘하는 짓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공영훈 후보도 이준석을 향해서 본인의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성깔 있습니다. 분탕 말고 동탄 하자. 그런데 이준석이요, 기사 헤드라인을 위해 펀치 라인을 만드는 모양인데 라임도 잘안 맞고 정치는 그런 식의 말장난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머리 아프죠? 이준석이 잘해왔던 게 기사 언론에 그 타이틀 하나 잡으려고 자극적인 문구 던지고 주로 말장난 해왔죠. 기자들이요,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준석의 이야기를 글로 치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닌데 말장난으로 시간 끄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죠. 그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준석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거울치료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천하람이요 비례 2번을 받아서 신이 났는지 이준석을 향해서 조금 슈퍼스타다? 그리고 이준석이 동탄에 뜨면 창문을 열고 이준석을 보기 위해서 교통정체가 된다? 이러면서 공식 구호는 아니지만 양당이 방탄할 때 우리는 동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공후보가 맞받아친 건데, 지가 뭐한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발끈합니다. 또 이렇게 공후보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준석이 계속 글을 올리는 거죠. 유치한 작업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니 앞으로 남은 토론회가 걱정이다. 봉창 공영훈 선생으로 명명하겠다. 이 버릇없는 이놈의 시기 이제 곧 마흔 되는 놈이요. 또그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밥상머리 교육이 안돼 있는 거죠. 공영훈 후보가 몇 년생이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64년생입니다. 64년생, 59세. 이준석 씨보다 20살이나 많으신 분을 가지고 봉창 공영훈 선생으로 명명하겠다. 아유, 진짜 좀 희한한 인간이긴 합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분탕이라며 또 이렇게 약간 조롱하면서 하는 거죠. 이 말은 아마 내가 국민의힘 내에서 이견을 냈다는 뜻으로 추측된다. 그게 아니죠. 천하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지금 이제 약간 눈이 돌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분탕이라면 공후보는 정권 심판에 반대하는 것이냐. 또 말장난하고 시작합니다. 당내 이견을 다 묵살하고 강성 지지층이 린치를 가하는 비명행사 당의 후보답다. 공후보는 자당의 비명행사 공천과 강성 지지층의 린치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신가요? 이렇게 묻네요. 아이고, 감히 이재명 대표 그림자라도 밟을라 답못하고 횡설수설 하시겠지만 묻습니다. 이 글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냥 담백하게 읽으며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거를 약간 이준석식으로 꼬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말로 버릇없는 놈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반미에서부터 시작한 민주당 정치인의 전형이 보인다. 계속 그렇게 구국의 강철대오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길 바란다. 베베 꼬았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자라는 걸 아직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정신 못 차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좀 좀스럽긴 한데요. 이 민주당의 공후보가 그 토론을 전화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회피 방법도 가지가지다 비난까지 한 거죠. 이렇게 계속 그 물고 늘어질 뭔가 미끼를 던지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공후보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공후보가 동탄 주민에게 예의는 아닌 겁니다.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동탄 주민들에게 봐라 봐라 동탄 무시한다 뭐 이런 거죠. 바로 치고 또 나옵니다. 이미 국민들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틈만 나면 참모 뒤에 숨는 윤석열 대통령에 질려 있다. 어디 윤 대통령뿐이겠냐? 기자들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키득대는 이재명 후보도 회피에는 일가견이 있다. 타격감 없는 양펀치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59세 20살 정도 많은 그 상대 후보를 향해서
정치 입문 한 달도 안 돼 국민들이 극혐하시는 구태를 빠르게 습득하셨다. 구태 꿈나무로 명명한다. 비꼬았습니다. 아따 못된 놈이죠. 아무튼 여론조사에 급해진 웃기날 이준석입니다. 자칭 선거의 신이죠. 자신의 선거는 말아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뭐 하나 바뀐 게 없는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낼 리 만무하겠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지.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 이거는 정말 인간은 안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지율이 20%가 넘어서 다행이다. 10% 되면 포기할 뻔했다. 해볼만 하다. 개혁신당 한 관계자의 말인데요. 참 가지가지하고 애씁니다. 용 쓴다고 되겠습니까? 2등인데? 그냥 고졸 마이너스 4선 확정이죠. 개혁신당 평균 재산이 52억이랍니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이준석의 재산이 19억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택시 운전 안 해도 되겠네요. 개혁신당 이준석, 국민세금 6억 6천만 원부터 내놓길 바랍니다. 김영현TV였습니다.